봄이 왔습니다. 무엇을 볼 때가 왔어요? 생명. 어떻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머리에, 이 마음에 각인이 돼야 될 텐데. 네. 참, 저도 애를 많이 썼어요. 생명을 잊지 말자.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법.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 아세요? 이 세상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다. 여자들은 수다를 안 들면 미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걸 뭐예요? 이게 내놔야지. 그래서 수다를 한참 뜨고 나면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전화로 해야 돼. 그러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과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 걸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다를 떨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진 적도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다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다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다로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러면 수다로 풀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수다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와 오히려 전혀 안 풀리거나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이것만 봐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은 수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술 먹어야 된다 그래요. 술 먹고 나면 시원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차 잘못하면 마치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처럼 또는 수다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술을 먹고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풀라고 술 먹다가, 스트레스가 더 뭐예요? 더 가중이 돼서 싸우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가지고 술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행을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수도 있어요. 여행 때문에 그 부부간의 스트레스가 더 가중됩니다. 무엇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해소해 줄까요? 그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즉 투병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확실한 길로 가야 되시는 분이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유전자를 끄고 유전자를 꺼니까 SOD 유전자도 꺼져서 활성산소가 우리의 유전자를 더 많이 뭐예요? 손상시켜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결국 스트레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 죽음 그 자체예요.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 유전자는 절대로 안 꺼지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스트레스 없으면 그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에게 계속 공급이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의 유전자는 영원히 작동하고 있겠죠. 그거를 바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모른다는 게 문제라. 아시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다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아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내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는 길을 선택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것, 이 스트레스는 죽음이야. 이 죽음, 곧 사망의 뿌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의 그 원인, 뿌리. 그래서 뿌리를 자르면 다 해결되잖아. 그렇죠? 뿌리 안 자르면 스트레스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술 먹었다고 일시적으로 속이 후련할지는 몰라도 또 그 다음날 또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럼 그 또 술 먹어야 돼. 이제 그게 여러분 통증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 고혈압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고혈압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래서 술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 술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죽을 때가 다 돼서 술 못 먹을 지경이 될 때까지 먹어야 돼.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비참한 거죠. 이 비참한 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죽을 병에 안 걸렸다고.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야. 이 우리 인생 전반은 참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스트레스의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스트레스의 뿌리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의 뿌리예요. 자, 조건적 사랑이 왜 스트레스의 뿌리예요? 한번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그렇죠? 왜?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냐면은, 왜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잘해줄 거고,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그럼 그 자체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을 거야. 왜? 네가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그 스트레스를 자초하게 하는 것이 조건적이야.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 자신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뭐예요? 자초해서 받는 게. 그래 놓고 자초해서 받아 놓고 뭐라 해요? 네가 스트레스를 나한테 줬다. 왜? 조건적 생각이 정상이니까. 그게 비정상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 저 사람은 저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쩐지 봤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 자, 예수님은 그 10명을 조건 없이 치유해 줬어요. 치유해주고 난 뒤에 그 10명 중에 누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누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미리 다 알아요. 그러나 다 10명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왜 그래요? 그 9명은 지금 안 돌아오지만 또 나중에 지금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개차반 같은 삶을 살 테니까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래서 재발할 때 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희망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 저 자식들은 걸렀어 그러지 않고 저 자식들 지금은 나에게 안 돌아오지만은 다음에는 돌아올 거야.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니까 내가 왜 성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 9명도 다시 돌아올 것을 뭐예요? 바라며 그 9명 고쳐줘도 안 돌아왔지만
그 아홉 명에 대한 절망을 하지 않고 그 아홉 명에 대하여 희망을 가져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들이 지금은 안 돌아와도 다시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 이 자식들이 이거 영 내 도저히 안 믿겨. 이 쪼다 같은 놈들 이러지 말고 지금 실수가 좀 있더라도 점점 앞으로 뭐예요? 잘해 나갈 거야. 앞으로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이렇게 믿어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감동한다 이거죠. 야, 이분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네. 그럴 때 힘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자꾸 뭔가 부족한 상대가 있으면 힘을 자꾸 주어야지. 그렇잖아도 부족한데 이 새끼야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 모양을 해놨냐 이래가지고 힘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거든 이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여기 고린도 전서 13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줄줄줄줄 외지만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제 머리 스타일이 우리 집 사람한테 영 마음에 안 들 때.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나가 보면 결국 우리 집 사람이 옳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오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쵸? 네. 어떤 때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안 하면 내가 동의할 수 있어. 와, 솔직히. 왜?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나를 밀어붙이고 자기의 뜻을 어떻게 관철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니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태도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이게 이제 남편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여러분 어떤 마누라가 그렇게 많이 할까요? 자기 뜻을 막 끝까지 관철하려고 많이 할까요?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 출신이에요. 예.
교사들은 맨날 학생들한테 뭐요? 예, 지시야. 그 결혼하면 남편한테 남편을 학생 집 맞죠? 저는 나이가 19살이나 많은 남편인데 맨날 학생 취급받아요. 참말로.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교사 중에도 그게 제일 심한 교사가 있어요. 훈육주임. 훈육주임. 요즘 훈육주임을 뭐라 그래요? 예? 네? 학생부장님. 예. 네. 저는 학생부장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장님은 대단합니다. 예. 옛날에 훈육주임이라기, 근데 훈육주임이 제일 사랑하는 학생이 누구요? 규율부장. 생각나요? 규율부장. 예. 자, 철저히 조건적인, 이제,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면은 자기의 생각만을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뭐예요? 양보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양보를 해주면 이게 일이 잘못돼.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옳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참아줄 수 있다. 네. 이거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감동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다음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예요?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 참 사랑 힘들다. 그렇죠? 예.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거 쭉 읽어보면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이 이제 추위에 떨다가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온을 올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뜨끈뜨끈한 뭐예요? 뜨끈뜨끈한 꿀물. 그렇죠? 뜨끈뜨끈한 숭늉. 뜨끈뜨끈한 차. 따끈한 거를 쫙 마셔주면 그러면 내가 더워져요. 그것이 사랑이 없는 우리 속에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쯤 됐으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눈치챘어요? 예? 뭐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 느끼고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자, 그러면 수다 떨었다. 친구하고 술을 같이 마셨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안 풀렸다는 왜 그래요? 왜 수다를 떨었는데 풀릴 때는 왜 풀렸고 안 풀릴 때는 왜 안 풀렸어요? 자,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답해 보세요. 참, 저렇게 할 수 없네요, 제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뭐, 답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뭐, 많이 아는 척 하려고 자꾸 그런다고. 자, 수다를 떨었는데, 스트레스 풀렸다면, 그 수다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받은 거요? 예. 사랑을 받은 거라. 사랑을 받았을 땐 풀려, 수다를 통하여. 근데 수다를 떨었는데, 상대방이 자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빙신 같은 게 왜 그걸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이래서 하면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요? 예, 네, 친구가 뭐라 그래줘야 돼요? 어머, 정말 속상하겠다. 그리고 친구도 뭐요? 이러면 스트레스 확 풀려!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거. 예. 네. 이거 스트레스 진짜 사실상 현실적으로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친구가 내가 울고 하는 말을 듣고 친구도 울면 내가 스트레스 풀려. 맞아요, 맞아요. 어, 뭐가 그냥 전화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우는 재미가 들렸어요. 저도 참 눈물이 없는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뭐 아직도 냉철기가 많죠. 많은데. 옛날에는 옛날에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막 시작했을 때, 그 식사 시간에 그때는 이 저 그룹 상담이란 게 없어가지고 식사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제 맨날 같이 먹는데 식당에 저 옆에 사람들이 안 앉아요. 그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찬바람 난대. 그건 제가 찬바람 나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가니까 이제 좀 이제 가까이 앉아서 같이 밥 먹어도 되는 것 같아. 예, 도망을 안 가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 가면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여성들은 좀 수상하더라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의심을 안 받으려면 도망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자. 자, 그래서 수다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 수다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네. 술 먹는다고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친구하고 술을 뭐요? 나누면서 친구로부터 그 우정을 느꼈을 때는 스트레스 풀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탁 출근을 했는데, 예?
출근해가지고 이제 뭐를 그 국장님이 뭐를 기획을 해봐. 그 특별히 저 이상구 이거 한번 기획을 해봐. 그래서 저는 이제 신나서 출근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기획안을 만들었어. 이 정도면 야 앞으로 승진시켜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하고 턱 제출했더니 아이 국장님이 이런 거를 기획이라고 해온 거야? 나너참 실망했어 이상국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예. 막 금방 뭐예요? 네, 그냥 때려치고 싶어. 응? 금방 그냥, 뭐라 그래요? 사퇴서라 그래? 나 사표. 던지고. 그러고 싶어, 막. 다시는 이놈의 회사에 나오기 싫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집에는 애가 둘이고 마누라가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사표 던질 수도 없고 사표 던진다고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또 아니라 사표 던지면 딴 스트레스가 또 와. 그 이 세상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길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마누라한테 하소연해봐요. 마누라가 뭐 자기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친구, 그 진짜 절친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절친이 받아가지고, 야 오늘 저녁은 힘든데 이게. 이게 특별한 회사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 참 힘든데 하여튼 내가 한번 힘껏 한번 노력해서 나하고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해보긴 해볼 텐데 거의 힘들어. 그럼 하여튼 오후 3시까지만 기다리죠. 그다 3시에 전화가 따르르 왔어. 야! 됐어! 만나자! 스트레스 어떻게 됐게? 술 안 먹고 날라가 버렸어. 이 친구가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만큼 귀중한 게 없어. 알고 보면, 사랑으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행으로 풀겠다. 술로 풀겠다, 수다로 풀겠다, 골프로 풀겠다. 골프로 풀라고 골프장에 나와가지고 공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더 가중돼.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그게 뿌리예요. 뿌리인데. 조건적 사랑이면 그게 뭐길래 스트레스의 뿌리예요. 내가 남을 어떻게 해요? 부려먹겠다는 심보요. 조건적 사고방식은. 그렇잖아요? 네 말을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좋아해 줄 거고 안 들어주면 너 혼날 줄 알아라. 이게 상대방 부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즉 상대방을 섬기는 정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뭐예요? 이용하고 상대방을 부리겠다는 정신이야. 그것을 욕심이라 그래. 그것을 이기심이라 그래.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참 자기중심적이야. 참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가 자기 자신 보고 그럼 화내, 안 내? 왜 화내요? 이기적이니까 화내지. 조건적이니까 화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철저히 조건적이요. 그러므로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욕심쟁이들이다, 이 말이고.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이 진짜로 정상적 인간들이 산다면 이 지구는 살만한 곳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라고 느낄 때는 사랑을 느낄 때지. 자기중심적인 서로의 이기심을 느끼고 욕심을 느낄 때는 서로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스트레스밖에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서로 이기심을 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꺼지면 이거는 망한다 이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사 가화, 네, 가화 만사성이라고 그랬다. 가정의 평화, 무엇 때문에 평화가 있어? 무조건적 사랑이야.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래야 내 유전자가, 바깥에서 꺼졌던 내 유전자는 집에 들어오면 켜질 거고, 집에 들어와서 켜져야 또 바깥에 나가서,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도 뒤숭숭하고, 집안에 들어와도 뒤숭숭하면, 결국은 어떻게? 지쳐서 포기해버리게 돼. 그 만사성이 안 되는 거야. 참,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도,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로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갖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고, 이래서 이제 시기 질투, 분노, 증오심, 이런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속에서 그 온 우리의 삶 자체가, 조건적인 삶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요. 스트레스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 자체가 스트레스의 뿌리라면 그 뿌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죽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다시 생명을 줘서 살리는 것이 스트레스의 해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딴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길래 저도 어릴 때 스트레스가 탁 생기면 저도 모르게 누구 생각이 날게?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외할머니, 할머니 배가 아파. 그러면 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소입니다. 그 외할머니 표정, 그 손길, 그 생각하면 스트레스 쏙 풀려. 유전자가 쏙 켜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각 개인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한테 조건 없이 주시는 존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 때가 있거든. 나를 찾으라 이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실 것이요. 딱 이렇게 되는 거. 멋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하는, 즉, 사랑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 왜? 살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뭐 뉴스타트 강의를 안 들어도 뭔가 나에게는 지금 사랑이 뭐예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몰랐지만은 뭐예요? 알고 있고 알지만은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왜 그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면은 스트레스는 틀림없이 해소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냐? 가장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면 스트레스는 풀린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외손자 상구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려. 이 상상이란 게 중요해. 왜 그래요? 왜? 외할머니의 사랑을 내가, 뭐요? 알기 때문에 그래.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기면, 뭐, 외할머니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근데 지금 어딘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가 안겨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상구가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알아?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이래 봐야 모른다고.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명칭만 하나 붙여준 거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무슨 병이냐? 당뇨병 명칭대로만 하면 뭐요? 소변에 당 나오는 병이야? 나 알아? 알아 몰라? 몰라요. 문이 안 열리거나 그것이 운동 부족이 원인이고 고지방 식사가 원인이고.
스트레스가 오니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당뇨병 알아나.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지. 아는 것 같은 데는 데도 뭐요? 몰라.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무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증거가 있어. 안 배워도 안다는 증거 한번 대보실래요? 뉴스타트 강의 안 들어도 안다. 예? 네? 자, 여러분. 자, 4살짜리. 4살짜리. 아빠가,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사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리모컨. 자랑스러워. 여러분, 어릴 때는 장난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폼 잡습니다. 옆에 조물애기들이 뭐요? 좋겠다. 그럼,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랑하려고 이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가져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12살 정도 된 놈이 타고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 좋거든. 그래서 그 리모컨하고 장난감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터켰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진짜 죽을 맛이지. 예? 여러분, 어린애들은 스트레스 없다. 천만의 말씀. 아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그냥, 장난감 뺏겼어. 그럴까? 아니지. 으아! 아하! 그래요. 죽을 맛이야. 지금 죽을 것 같아. 왜? 그 장난감 자동차가 지금 자기 인생의 최고야? 이게 날아갔으니 죽을 맛이죠. 와! 이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스트레스 막 최고로 받고 있어.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모르면 죽어요. 진짜로. 막, 뭐, 이런 막, 막, 하루 종일 뭐예요? 막, 뭐 생각을, 상상을 해보라고. 얘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랑을 찾아갈 줄 안다고. 그 스트레스는 사랑이 있어야 뭐예요? 풀린다는 거. 얘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죠? 아! 하면서 뭐라 그래? 아!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판국에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없다면 어떡했어? 예. 네. 비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 인간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이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그 돈 잘 벌고 그 하던 거 다, 그리고 나는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1981년. 1981년. 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7년 전. 그래서 막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거요. 바다 가까운 집에 나가면 우리 개, 그 동네만 주민만 사용하는 프라이빗 비치가 딱 있고, 거기 가면 아무도 없어. 그 동네 한 20집 돼. 그 사람들 다 열쇠를 갖고 있어. 그 문 잠겨있고 그 열쇠 열고 들어가면 우리만 들어가. 바다 보이지, 아름답죠. 자, 야, 그 지금 상상이 돼가지고 말이 막히네. 그 장면이 쫙 떠올라가지고. 자,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다가 막 벤츠가 두 대, 캠핑 가는 캠핑카 있죠. 한국에서는 그 뭐라 그래요? 캠핑카라 그래? 캠핑카에다가 이제 바다에 절 나가면 보트, 내 개인용 보트, 막 있을 건 다 있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뉴스타트합니다. 와. 그러니 식구들이 어떻겠어, 기분이? 그 부자만 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오면 뿅 가요? 우리도 여기 살았습니다. 그 동네, 우리 제가 살던 동네 지금 막 인류 동네가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이상한다. 가보니까 산이야. 집도 없어. 그래서 기숙사에 살았어. 요즘 우리 저기 지하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기 시작해. 그 좋은 집에서 살다가. 근데 저는 좋아. 뉴 스타트를 하니까. 좋은데, 우리 식구들은 애 셋 하고, 특히 이제, 마누라는 죽을 맛이죠. 근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야. 아, 저야, 사람들이, 이야, 그 말이야. 그, 우리 살던 데가 뉴포트 비치란대요. 뉴포트 비치에서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살던 그 한국인 의사가 말이야. 다 하나님을 깨닫고, 이야, 하나님 일하겠다고, 이곳에 왔대. 그러니 막, 인기 짱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 막, 그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또 호들갑 많이 떨어. 오, 닥터리.
You are wonderful. 아, 당신 최고다. 막 이러니까 막, 제가 막, 이야, 이때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뭐예요? 없어. 응. 그래서 식구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가도 금방 잡히는 거야. 와, 어떡하고. 그러니 남편, 아빠를 사람들한테 뭐요? 뺏겨버리니까. 그게 이제 공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생활이 없었죠. 그래서 이 공인이 되면 이 사생활을 조금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가는 가란 만사 패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조금이라도, 이게 무조건 그냥, 그러니, 결국, 입장을 바꿔봐도, 제가 그 당시 이상구의 부인이었대도, 떠날 수밖에 없어. 그걸 뭐,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야. 그 본인의 입장이면 떠날 수밖에 없어. 그거 뭐, 아빠는 뭐, 남편은 뭐예요? 뭐, 주말 되면 또 불려서 가가지고, 뭐, 설교한다, 뭐, 강의한다. 얼굴을 볼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런데 그 좋아하던 고기도 못 먹게 하지, 라면도 못 먹게 하지, 불고기도 못 먹게 하지. 미치는 거야, 우리 애들하고 식구는. 그래가지고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서 먹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던 데 기숙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 애 엄마는 한국으로 가버리고, 애들은 아빠가 미운 거야, 이제. 왜? 아빠 때문에 엄마 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엄마도 미워.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아빠 보면 화딱지가 차오르고 이거 맨날 밥은 옛날에 그 맛있던 거 먹던 게 이제 못 먹고 이제 뭐예요? 그 공동체 그 뉴스타 센터 거기 있었어. 거기 식당에서 맨날 먹는 거야. 건강식. 근데 한국 건강식은 이제 좀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미국 건강식은요, 한국 사람들 먹기 정말 힘들어요. 막, 대충 막 생짜배기들이거든. 자, 그러니, 살맛이 이게 있겠어, 없겠어. 그러시고.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아빠는 신나는 거야, 혼자서. 나는 진리의 길을 발견했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대. 뭐, 전 사실 막, 그때 막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 그러면 애들도 이쁘고 공부 잘하고, 차도 삐까뻔쩍, 집도 삐까뻔쩍, 그러니까 막, 인생이 막 삐까뻔쩍이었어. 술도 막 거의 최고급, 고급 양조에다가 막, 그런데 막다 무너지는 거야. 애들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가 되겠어? 네? 엄마 보고 싶지. 엄마 생각하면 화딱증도 나지. 보면 아빠도 참 보면 열받지. 네? 그 애들이 마약하는 거야.
저 아이 가정이 풍지박산. 아시겠죠? 하루는 애가, 막내, 놈이, 마약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버렸네. 아, 좀 깨어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분열이 없어졌어. 이제는 깨어나니까, 테레비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내가 너무 망가져버렸어. 자전거도 못 타네, 이제. 스키도 잘 타고, 그 스노보드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잘 타고 운동도 잘 하던 놈이, 꼼짝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막 우기고. 여러분, 이거, 아들 하나 있는 이 자식, 완전히 버려버렸어. 말하는 한국 가서 뭐 다른 남자하고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하고, 예. 네. 그리고 아들도 딸도 마약이야. 죽겠는 거요. 죽겠는 거. 네, 죽겠는 거. 네. 그때 제가 하나님 몰랐다면 병 나요. 사실 병 조금 났어요. 제 이 가슴이, 심장이, 이게 막,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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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막, 툭 서가지고 안 뛰고 막 그래. 제가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맥박을 딱 짚어보면. 이거 큰 문제야, 이거는. 이거는 지금, 그 중환자실에 가야 돼. 위험해, 심장, 이런 심장. 턱 서가지고 다시 안 뛰면 죽어.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잘 알아요. 저는 건강식 하고 있죠. 운동하고 있죠. 예? 건강하다는 거는 다 하고 있어. 근데 뭐가 지금 엉망이요? 내면적 환경이 엉망이야. 네. 아무리 외부적으로 잘해도 이 속에 화가 치밀고 막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이 막히니까. 자,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그 스트레스가 꽉 몰려올 때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찬송가 책을 펴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불러야 돼, 소리를 내서. 가사를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리고, 예, 성경책을 들고 산 속으로 들어가. 예,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쓴, 그 다윗도 맨날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산으로 피해 댕기면서 맨날 죽을 뻔하고,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그 다윗의 심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시편을 소리를 내서 하늘로 보고 읽었습니다. 그럼 막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풀리면, 예, 제가 어떻게 할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라고 막 퍼부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퍼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꾹 누르고 있지 마세요. 퍼부어도 돼. 퍼붓는 게 뭐를 퍼붓는 거요?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를 예수님이라는 쓰레기통에 드립다 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좀 예수님한테 퍼봤으면 좋겠는데 왜 남편한테 자꾸 퍼붓는지. 예수님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들이 4년 반 만에 다 났어요. 4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어. 예? 그거 낳고 나니까, 그 자식 낳고 나니까. 이 부정맥이 싹 없어져. 여러분. 그거 약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여러분이 이제 그 스트레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길지도 모르는 여러분 수준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무조건 두 손은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들어 누워. 막 엎드리든지, 들어 눕든지 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떤 때는 기도할래도 나쁜 잡생각만 꽉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될때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안될 때는 무조건 뭐예요? 눈 감고, 하나님. 그러다 보면, 눈 떠보면 한숨 잤어.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역시 이내 괴로움을 아시고 잠을 주셔서 잠시 쉬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우울증, 모든 스트레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에서 그래서 얘가 그럼 엄마가 왜 그러니 하고 뛰어나오는데 엄마 모습만 보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뭐야? 촤 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가 걔 나쁜 애인 것 같지만 걔는 아마 이런 너처럼 좋은 장난감 사주는 아빠가 없는 애인 것 같아. 넌 얼마나 좋니? 그런 아빠가 있으니. 또 그러고 걔 얼마나 가지고 싶겠니? 너도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거못 사주면 너 다른 친구가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 뺏어 그러니까 그냥 그 불쌍한 애한테 준 걸로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아빠가 있잖아. 아빠 다시 사줄 수 있잖아. 그러네. 그럼 엄마가 전화할 거지? 그럼. 그럼 애가 스트레스 풀려자. 엄마! 배고파! 무조건적 사랑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스트레스와 싸워야 되는 여러분이니까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